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비타민 B12를 먹고 있거든요. 외과도주 요법을 하고 있습니다. 외과도주 요법을 하고 조금 좋은 점이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비타민 B12를 좀 다뤄보고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고 어떤 걸 먹고 있고 이게 얼마나 높은 거고 어떤 효과가 있었나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비타민 B군을 기본적으로 먹고요. 비타민 B군 활성 비타민 제제를 먹고 거기에다가 아르기닌 제제랑 같이 피로회복제 개념으로 먹는데, 최근 들어서 이 승모근 쪽 어깨 쪽에 근육통이 좀 심해져 가지고 나 이거 운동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아파서 이걸 좀 잡아볼까 하고 이제 비타민 B12의 메가도즈 요법을 한번 시행해 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먹고 있는 종합 그 비타민 B군, 저는 그냥 비맥스 액티브 메가비 정도를 먹고 있다가 지난번에는 비맥스 비비정을 테스트한다고 한달 정도 먹었고요. 이번에 누먼트 프리미엄 B라고 해서 비타민 B군을 100ml로 다 맞춰놓은 건데, 100ml로 맞춰놓은 거지만 위장장애가 좀 많아가지고 잘안 먹거든요. 지금도 손이 잘안 갑니다. 근데 까놔서 좀 먹긴 하는데, 아무튼 이게 비타민 B군 100ml, 비맥스나 임팩타민 함량 두 배짜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지만 얘도 시아노코발라빈이 10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거든요. 비타민 B12가 100 들어있습니다. 시아노코발라민은 비활성형 비타민 B12고 합성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12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달아보고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B12는 지금 제가 메가도즈 요법을 좀 쓰고 있거든요. 비타민 B12를 메가도즈 요법 한 뒤로 근육통이 좀 많이 사라지고 어깨가 많이 뭉쳐서 아팠거든요. 꾹꾹 쑤시는 신경통 양상이 보여가지고, 비맥스 같은 비타민 B군 제제에다가 비타민 B12 메가도즈 요법을 사용했습니다. 메가도즈 요법은, 어떻게, 일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 검증되어 있는 요법은 아닌데, 실험에서 사용하거나, 일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과량 요법인 거죠. 그래서 모두에게 다 추천드리지는 않고,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다만 근거는 제가 마련해서 복용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그렇다면 비타민 B12가 뭔가? 이 비타민 B12 비타민닷컴 요 사이트가 정리가 너무 잘돼 있어 가지고 제가 우연히 찾았거든요. 되게 잘돼 있습니다. 비타민 B12의 혜택. 비타민 B12의 역할은 조효소로 작용된다. 코엔자임으로 작용되고 DNA 복제, 신경 보호 재생, 혈액 생성, 세포 분열, 세포 신경 물질. 예전에 비타민 B군 영상에서 비타민 B12의 결핍이 조금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간에서 한두달 분만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핍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육류에 좀 많이 들어있고 유제품에 좀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죠. 비타민 B12의 결핍은 DNA 합성 장애, 세포 분열 장애, 그 다음에 빈혈, 이런 걸 유발할 수 있고요. 신경과, 그런 기분, 뇌, 혈액, 이런 쪽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이겨낼 수 있고, 신경계 덮개를 내서 보호를 해줄 수 있고, 우울증 개선, 신경 개선, 다발성 경화증, 두뇌에 좋다, 산화 방지, 그 다음에 호모시스테인 같은 거를 예방해주는 B6, B9, B12가 호모시스테인 예방을 해준다, 이런 거고요. 이 호모시스테인들을 메치오닌으로 전환시키고 이런 데 조효소로 쓰이는 게 비타민 B12. 비타민 B12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타민 B12는 종류가 크게 네 가지. 가장 기본 시아노코발라민, 합성입니다. 내추럴폼이 아니고, 하이드로스코발라민, 매치코발라민, 아데노실코발라민. 얘는 스텝 전환되기 위해서 4단계, 3단계를 거치고 이건 바로 쓰이는 활성형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해독하는 역할을 하는 게 하이드로스코발라민, 그다음에 신경 쪽에 특화되어 있는 게 매치코발라민, 그 다음에 에너지랑 근육 쪽이 아데노실코발라민. 근데 아데노실코발라민은 뭐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데노실코발라민이 제품 판매하는 게 있나요? 아무튼 국내 의약품으로 쓰는 제가 하이드로스코발라민, 매치코발라민, 시아노코발라민만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본 적은 없고, 천연에서 발견되는 건 매치코발라민, 하이드로스코발라민, 아데노실코발라민이고요. 아데노시코발라민과 하이드로스코발라민 육류에서 발견되고 유제품에서는 비타민 B12가 매치코발라민이 발견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하이드로스코발라민은 수성해주는 어떤 단백질과 잘 결합이 되기 때문에 몸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시간이 나타나고요. 아데노신코발라민은 간에서 발견되고 메치코발라민은 혈액과 척수, 신경에서 발견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나오네요. 메치코발라민은 신경 쪽, 그 다음에 아데노신코발라민은 근육 발달, 피로 이런 쪽으로 쓰이는 거고요. 합성 비타민 B12인 시아노코발라민의 이제 단점. 시아노끼가 붙어 있는 건데 시아노끼는 아시다시피 청산가리 성분이기 때문에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정도로 보시고요. 그게 이제 축척되면 부작용을 유발하고 생체 이용률이 낮다. 메틸레이션 소모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장 배출이 잘 안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있네요. 오늘날에는 메치코발라민을 시아노코발라민보다 더 이제 잘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메치코발라민은 시아노코발라민보다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활성형이기 때문에 몸에서 훨씬 더 잘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B12가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 시아노코발라민부터 시작해서 하이드로스코발라민 거쳐서 메치코발라민, 그 다음에 아데노실코발라민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을 거친다. 메치코발라민과 아데노실코발라민이 가장 활성형에 가깝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B12는 단 한 가지 효과라기보다는 여러 곳에서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코엔자임으로 사용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B12 중에서 즉각 이용 가능한 메치코발라민과 아데노실코발라민이 좋다. 메치코발라민은 신경 쪽, 그 다음에 육체 피로와 근육통 쪽은 아데노실 코발라민이 낫다 이렇게 돼 있네요. 논문 근거이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메가도지요법 때문에 이제 이 자료들을 찾아봤거든요. 저는 지금 비타민 B12 4500 마이크로그램을 먹고 있습니다. 되게 높은 용량이죠. 결론만 놓고 보면은 비타민 B12 과다 복용에 대해서 5000 마이크로그램까지는 큰 부작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실험에서도 보통 1500에서 3000 정도를 투여해서 이 신경통이나 육체 피로에 대한 연구들, 그리고 근육통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B12를 과다 복용 시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볼까요? 일반적인 식품으로는 과다 복용, 과다 섭취하기는 문제가 과다 복용 섭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알려진 부작용은 여드름이고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 같다. 이 정도로 나옵니다. 과다 복용 시 부작용은 시아노코발라민은 조금 있을 수 있고요. 많이들 있는 뭐 위장장애랑 피부 트러블, 알러지, 여드름 이런 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돼 있고, 네, 물론 이제 과다 복용을 너무 하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건 5000 마이크로그램 이하 정도일 때에 문제 없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비타민 B12의 RDA 값이 보통 4 마이크로그램 정도거든요. 5000이면은 몇 배야? 120배 정도를 먹는 거죠. 아니 죄송합니다. 1200배를 먹는 거죠. 그 1200배를 먹어도 큰 부작용은 없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12 관련 내용입니다. 그 영상에서 보셨던 비타민 B12의 종류가 시아노코발라민, 메치코발라민, 하이드로스코발라민, 아데노시코발라민이 있었는데, 아데노시코발라민은 제가 없어요. 찾아봐도. 주사로는 본 것 같거든요. 근데 먹는 약으로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얘는 비활성형 시아노코발라민 100짜리가 100이 들어가 있고, 100이 사실 낮은 건 아니거든요. 예. 아로나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로나민 C+. 이렇게 광고를 해야 되는 제품이죠. B12 시아노코발라민 6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가도즈 요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제 비타민 아로나민 C+ 함량을 한번 보셨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 정도 함량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터넷으로 사시는 것들, 비타민 B군 제제라고 복용하시는 제품들을 보시면 종합 비타민, 특히 시아노코발라민이 6 정도가 들어있죠. RDA 값이 4에서 6 정도거든요. 그러면 제가 많이 강조했던 비맥스나 이런 애들은 어떤가? 이것도 여러 번 영상에서 언급했습니다. 비타민 B12 하이드로스코발라민 50. 일단은
시아노코발라민보다 좀더 낮고 오래 작동되는 하이드로스코발라민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로나민 C플러스보다는 무조건 나은 거고, 그러니까 아로나민 제가 까는 이유는 항상 활성 비타민 드세요 해놓고 보면은 이렇게 비활성형이 들어있습니다. 용량도 작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액티넘. 액티넘 같은 경우를 보시면, 웨지코발라민 500. 이런 게 이제 비타민 B12를 많이 넣어서 근육통 쪽을 잡은 컨셉의 제품입니다. 비타민 B12가 500이나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에 두세 알 먹으면 1000에서 1500까지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제가 이제 의약품으로서 더 함량이 높은 제품이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모멘비타. 잘 안 보이네요. 하이드로스코발라민 750. 하나에 이 정도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하나에 750. 근데 메치코발라민이 좀 더 나을 겁니다. 비교한 데이터는 없어가지고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일단 메치코발라민이 가장 좋다고 평은 하죠.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메치코발라민은 신경통, 신경, 뇌 이런 쪽이고, 아데노시코발라민은 피로 쪽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맥타라는 조화제약 제품이 있는데, 여기 이 제품도 보시면 신경통, 요통, 수족저림 이런 신경 관련된 통증을 잡기 위해서 만든 제품인데 비타민입니다. 보시면 얘 같은 경우도 한 장에 메치코발라민이 500이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500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경통과 수족저림, 또 신경계 이상들을 커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마그네슘과 섞었을 때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괜찮은 거죠. 손발이 저리거나 땡기고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아, 또 간만에 또 제가 먹는 영양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포장을 해서 먹고 있거든요. 구성은 가끔 달라집니다. 재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오메가3랑 카슘 마그네슘은 항상 먹고 있고요. 눈 영양제랑 카슘 마그네슘 PS칼맥2R, MIA 오메가3 1R, 요게 웰리드, 그 다음에 요거는 나토키나아제 들어가 있는 혈액순환제, 눈 영양제, 아일라이트입니다. 이 정도로 먹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비타민 B군과 여러 가지 더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 D도 따로 먹고 있고요. 그냥 겸사겸사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뭐 먹고 있냐면은 비타민 B12 메가도지 요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품을 먹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이거 저는 한 4천, 5천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5천을 먹으려면 열 알 먹어야 되니까 너무 많고, 이거를 먹기에는 아이씨 너무 커요. 위장장애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이허브를 좀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허브에서 이거 제 돈 주고 샀거든요. 이게 90알짜리가 만 몇천 원 정도 하는데, 젤리 타입이고, 이거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너무 중독성이 있는데,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메치코발라민이 두 알당 3천이 들어갑니다. 한 알에 1500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루에 세 알 정도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메치코발라민을 공급하고 있고요. 이런 비타민 B군에다가 섞어서 같이 먹고 있습니다. 이건 하루에 하나, 이건 하루에 세 알. 이게 맛이 되게 좀 걱정됐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젤리고, 이게 블루베리? 라즈베리? 하여튼 뭐, 라스프베리? 산딸기향인 것 같습니다. 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먹으면 1500이 들어가는 거고, 두 개 먹으면 3000. 보통 3000까지는 많이들 복용하시는 것 같고, 이제 5000까지는 문제 없다고 하니까 저는 세 알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뭐 젤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되게 맛있습니다. 먹어보면 제가 약을 놔두고 왜 젤리로 먹고 있냐면은, 정제로 안 먹고, 정제도 분명히 함량 높은 게 있을 거예요. 약을 너무 많이 먹게 되니까 이런 거 너무 많이 먹게 되니까 좀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한 알당 함량이 높은 게 필요했고, 그래서 간식 대신에 먹을 수 있는 젤리 타입을 샀습니다. 90알에 11,000원 정도여가지고 좀 저렴했거든요. 그리고 맛도 있고요.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이거 먹고 나서 변화는, 일단은 제가 항상 근육통이 있어서 어깨랑
그다음에 등쪽 근육통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이제 푸시업이나 아령 같은 걸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좀 나아지고 또안 하면 또 아파지고 이래서 계속 그랬는데 요즘에는 운동을 안 해도 될 정도로 통증이 많이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약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복용한 지한 10일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근데 확실히 뭔가 좀 체감이 돼서 지금 계속 먹고 있고 더 먹을 예정입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비타민 B12가 나름 결핍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채워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메가도지요법은 본인이 판단하셔가지고 본인이 책임을 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복용하세요. 일반적으로 과학적으로 학설적으로 어떻게 딱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메가도지요법은. 그러니까 판단 잘 하시고,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